검찰이 약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의 자금 세탁 혐의까지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공범인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